갑작스럽지만 늦게 내기 테스트입니다. 져주십시오. 이겨주십시오. 져주십시오. 져주십시오. 철새의 수를 세워주십시오. 조이콘을 활용한 새로운 트레이닝이나 지금까지의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 속에서 엄선한 주요 트레이닝을 수록. 매일매일 닌텐도 스위치 두뇌 트레이닝. 뇌의 기능은 연령과 함께 저하되어 갑니다. 이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뇌 연령을 측정, 트레이닝을 지속하는 것으로 뇌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조이콘의 이 부분에는 모션 IR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손을 비추면 손가락의 형태를 인식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손가락을 움직이는 트레이닝과 뇌 연령 체크를 새롭게 수록. 화면의 지시에 따라 가위바위보를 하는 늦게 내기 테스트. 계산 문제의 답을 손가락으로 내는 손가락 계산. 머릿속으로는 답을 알아도 실제 해보면 간단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조이콘을 나눠들고 두 명이서 대전하는 트레이닝도 새롭게 수록. 화면 속 새의 숫자를 세는 속도를 경쟁하는 철새 세기. 상자의 개수를 기억하여 대답하는 상자 세기. 닌텐도 스위치를 세로로 들고 터치펜을 이용하는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한 문제 전에 표시되었던 사진을 기억하여 답하는 신작 트레이닝, 직전 사진.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변하는 강력한 트레이닝. 지시하는 만큼의 이전 기호를 답하는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 가장 높은 숫자를 선택하면서 허들을 넘는 신작 트레이닝, 이중 과제. 트레이닝 후에는 바이러스 퇴치로 릴렉스. 물론 뇌연령 체크에서는 뇌연령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매일의 트레이닝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시간을 설정하면 슬립 중이라도 트레이닝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 평소의 트레이닝 결과를 메일로 알려주는 두뇌 트레이닝 메일. 예를 들어 떨어져 지내고 있는 가족의 트레이닝 상황이 메일로 자동 전송됩니다.
트레이닝의 결과는 랭킹으로 표시되어 인터넷에 연결하면 친구와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는 세계 동시 두뇌 트레이닝 대회. 참가자들 중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트레이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뇌 연령을 측정해 보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닌텐도 스위치 두뇌 트레이닝. 패키지 버전에는 스위치 전용 터치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